갑니다. 핸드오페이트 이어서 가야죠. 깔끔하게 끊었습니다. 네이버 TV는 자르는 게좀 번거롭더라고요. 언디드 블러사인 한 전사를 발견한다. 스컬 둘. 나에게 무기를 던진 나의 철퇴를 받고 아 맞어. 맞아, 이거 있잖아요. 야, 약간 이제 이런 형식 게임들은 해골은 활 같은 거안 통하잖아요. 신성 데미지, 데미지 27이야 기본이. 부활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냥으로 죽이면 부활을 하나 보죠. 철퇴 장비합니다. 조금 복잡해지겠는데 이거? 저런 속성 같은 거 있으면? 사실 단순한 만큼 약간 알찬 요소가 있네. 철퇴. 어우, 철퇴. 묵직하다, 묵직해. 이렇게 좁은 데 싸워? 경비대장은 안 보여. 방패도 도는구나. 이속이 너무 빠르다, 나. 아, 뭐야, 왜 걔를 따라가? 뭐야, 왜 이래? 그치? 아, 클릭을 좀 텀을 두고 하나씩 해야겠어. 두번 클릭을 하면은 인식이 씹히네. 턴제 게임이야, 턴제 게임. 턴제 게임이야, 이거. 아, 고마워. 셜트는 가져가도 좋아. 카델에 돌아가면 그런 건 충분히 있으니. 아, 나는 이제 신고를 받아서 조사하러 왔어. 경비 대장이 오는군요, 신고 받아서.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공포의 존재들이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군주에게 알려줘야 돼. 아, 스토리가 이렇게 있네. 이거 재밌는데? 나 TRPG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TRPG를 하는 느낌이네. 뭐, 혼친이지만 그래도. 야, 이거 웃긴다. 소크는 내 것이야. 매복. 몬스터 카드 한 장을 들어온다. 더스트 셋. 더스트랑 스컬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 이제 앞으로 깨다 보면 풀리겠죠? 천천히 한 칸씩 누르면서 정면에서 다 죽이겠어. 한번 더 때리고. 하고 한 번씩만 점한 대씩만. 뭐야, 나 방금 한 거죠? 하나씩 천천히 눌러야겠어. 괜히 빨리 누른다고 빨리 때리는 것도 아니고. 죽었냐? 그리고 멀리 있어도 그냥 타겟팅 해버리네, 때리던 거. 야, 근데 되게 멋있게 변했다, 캐릭터가. 이렇게 간지남 됐잖아. 아, 빨리 가서 해치워버리죠. 내가 이겨도 실패를 돌려야 돼. 나는 3이 좋아. 아! 아까, 아. 아, 아이템을 못 갖는구나. 아, 내가 데미지 입는 게 아니라. 아, 데미지 입는 게 좋은데, 차라리. 순회하는 마도사. 아, 돈 없는데? 거래를 하는 상인이다. 아, 일단 가보긴 하죠. 나 검도 팔면 되니까, 녹슨도끼도 있고. 녹슨도끼는 버려졌나? 검 띄어. 난 팔자. 아, 음식은 이제 12개. 아, 아직 괜찮을 것 같고. 건물 팝니다. 5원밖에 안 하네요. 도끼는 12원에 팔았는데, 이것보다 좋은 도끼였나? 흉의 반지. 아, 모든 용의 유물을 착용하는 동안 50%의 최대 체력을 얻고, 매 전투마다 완전 체력을 회복한다. 하르네이 뿔.
올 리자드맨 추가 피해 두 배로 그것도. A wonderful creation, forged of alchemical processes, but given permanent shape. I know of nothing like it. 이거는 그거네요. 그 연계되는 카드. 되게 특이하다 시스템이. 아무것도 못 사는 찐따기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자. 음식도 안 사. 돈 아꼈다가 나중에 다른 거 살 거야. 빨리 언데드에 대한 소식을 보고하러 가야죠. 카드 하나 잘못 뽑았다고 너무 괴롭히네 나를. 하나 잘못 뽑았다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개치사해. 가자. 이거 스토리대로 그냥 확정인가봐요 카드가. 내 생각에는 뭔가 카드게임 같지가 않아. 그냥 내가 이제 뽑는 것만 랜덤이고 이 스토리 진행은 똑같은 것 같아. 그냥 고정. 그쵸? 또 상점이라고? 아닌가? 상점이 왜 두 개가 나와? 나 가서 구경만 하죠. 궁금하니까. 상점은 다 똑같네. 마법사 상점이건 그냥 상점이건. 치유도 있네? 풀피죠? 방어를 해준다. 새로 이제 스킬 쿨타임을 회복인가 본데. 와, 별게 다 있다. 돈을 얻을 수가 있는 이 키를 누르면은 일단은 방어력을 올리겠습니다. What do you expect me to say? Congratulations. 방어력이 얼마가 올라가는지는 안 써 있냐? 장착합니다. Armor protects you from damage. The best armor, of course, does so much more.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 숨도 못 쉬고 할지도 모르잖아. 다음 돌아가서 음식을 소진해서 돌아가서 살 수도 있으니까. 몬스터 제발. 그렇지. 스컬? 얘네 뭐 태골 물이 쳐들어온다면서 산적만 잔뜩 있는데? 두 명이면 볼 것도 없죠. 그냥 잡으면 되죠. 건너뛰기 해주고요. 클릭만 하면 그냥 건너뛰어죠 자동으로. 나 방금 실수로 카운터를 넣었는데 운 좋게 범위에서 벗어났어. 되게 전투가 지루하다. 보기와 다르게 그냥 한 속으로 한 2초 정도 샜다가 다음 거 클릭하고 이러면 돼. 액션이 아니야 이거. 액션인 줄 알았어 나는. 그냥 해주네 드로우? 장비 카드 하나. 그렇지, 전에 한번 당했는데 한번 봐줘야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받지 않고요. 입진 않고요. 음식 하나 돈 좀 주세요. 아, 음식 1위 뭡니까? 너무 야박한데? 죽은 왕의 홀. If it were not for greed, then who would play at this game? 당신은 가장 큰, 이거 너무 좋다. 편해. 요즘 들어 자꾸 이제 시간 막 약간 정신없는 게임 하는데 너무 편하게 읽으면서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데? 고대 석관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질지 모른다죠? 이것도 이제 못 얻을 수도 있는 거겠죠 아마? 거미도 있고 왜 더러워 보이니까. 도중에 몬스터 카드를 들어간다. 몬스터를 잡고 기습공격 가자. 실패하면 내가 맞는 건가? 대성공 아니면 실패야. 적도 랜덤이구나. 어떻게 스켈레톤이랑 도적들이랑 같이 다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성공. 중요한 때는 항상 성공하거든요. 하나 쓰러뜨림. 버릴 몬스터 카드를 지정하세요. 더스트 많이 봤으니까 더스트를 빼죠. 그냥 두 명 다 쓰러뜨린 거야? 좋아요. 건너뛰어. 해골 소리 참 묘하다. 구르기 필요한 거야? 장풍 대표는? 도전 과제 달성 전투의 달인. 한 것도 없는데 전투의 달인이래.
함정 카드 뽑지 않는 한 맞을 일 없겠어. 이제 이 카드의 토큰은 당신의 것이다. 대로 장비 카드. 평가봇 하나. Middle of the road in every way. 그냥 입고 있는 건 똑같죠. 굳이 갈아입질 않겠습니다. 돈 주세요. 20골드나? 상점 나와도 자신 있어. 나 거미랑 갑주 하나씩 팔면 되잖아요. 공개. 도적의 공격. 아, 저거 얻은 거죠. 무조건 도적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네. 좀 많이 나오네. 아마 카드 디자인상 4명에서 6명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장까지 뽑히면은 이제 12명이니까 그렇게 안 나올라나? 전투가 쉬운 게 일부러 초반에는 적으니까 쉽게 만들었나봐. 개 느려. 그렇지, 때리고 한 번 더 때리고. 개 단순. 단순함 그 자체. 이거는 수십 명만 둘러싸여도 그냥 뜨는 것만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이거 텀도 되게 길어서 천천히 하면 돼. 아, 나 다음 거 하기 전에 음식이 부족해서 안 되려나? 상점 주세요. The undead. Of all the 아, 보스구나. 벌써 보스야? 나는 이제 아니, 무슨 도시인지 왕궁인지 보고 하고 싸우러 가는 줄 알았지. 벌써야? 소생 능력까지 갖고 있어. 굉장히 성가시네요. 해골일 거 아니야, 얘도. 해골을 소생시키는 해골. 스컬렛과 이제 보스겠죠. 소생 능력이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소생 능력 있는 것 치고는 약간 튼튼해 보이는 장비야. Shots from rifles cannot be deflected. You would do better to avoid. 어야, 맞지 마세요. 뭐야 저거는? 원거리도 있어? 원거리 먼저 잡아야겠다. 못 피하나봐. 총이야, 총? 저 보스도 못 피하는 공격 하겠지? 맞은 거죠? 아, 소생시키는 부분이야? 어우, 야. 잠깐만, 쟤 때릴 수가 없는데? 아, 이때 때리는 거구나. 지금. 아닌데? 안 때려지는데? 노래를 이어 붙이지 좀 말라, 이 말이야. 얘부터 일단 좀 깨봐. 아, 쟤 그냥 무적인데? 저거 되는 동안? 아, 저게 풀렸을 때는 맞는구나. 죽은 거야? 벌써 죽었어? 왜? 야,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 아, 무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경비대장 덕분에 골 빨았죠? 아, well done. 걔는 어떻게 돌아오려고 나한테 주고 가냐? 내 걸 가져가기라도 하는가? 엔딩이 있나보다. 저거 다 채우면 되나봐. 이번 거는 약간 이제 마크가 좀 찝찝하네요. 여기 돌아다니는 것 중에 몇 개 안 되는 거 집은 거 같은데. 뭐 나오냐? 공개. 바다에서의 살인 DLC가 출시되었습니다. 나 DLC 다 포함된 걸로 샀을 텐데? 된 건가? 이게 바다에서 살인인가? 풋내기 선언. 야, 이거 DLC로 카드를 추가하는구나. 야, 카드 게임답다 이거. 어울린다. 신기하네.
백색 미노타우루스의 노래. 백색 왜? 아, 내가 확장팩이다. 그냥 해방되는 거네. 고블린 왕의 홀 DLC. 고블린 왕의 홀. 나한테 방패 주는 녀석도 나오네. 불시의 도착. 철퇴와 철퇴. 뭐야? 보물 상자. 아, 너무 카드가 약간 다채롭지 못한데? 그루시블, 킨 오브 더스트. 저게 아마 이제 다음 스토리인가 보죠? 사제 도움. 하나 더 있네? 반사의 투구. 반사의 투구? 스킬과 천사의 날개 투구. 서리 송곳이라는 무기. 세 보인다 저거. 기대했는데? 다음 라운드는 서리 송곳을 쓰면은 유리해지는 적이 나오나 보죠? 저번에 철퇴 나왔으니까 신성한 거. 얼음에 약한 녀석. 근데 왠지 이미지가 얼음에 약할 것 같진 않은데? 와, 뭐 저런 게 있어? 되게 귀찮은 거 있네. 덱빌더 바꿔보자. 아, 이 카드는 점점 늘어나. 필요한 카드는. 이게 뭐야? 아, 이게 이제 그거야? 들어가 있는 거네? 아, 이렇게 나온다고? 결사적 수단이랑 서리송곳니. 아, 무기가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거 두 개 나오는 거야? 잠깐 좀 안 맞는 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지? 이거는 모르니까 나중에 가봐야 알겠네요. 이거는 아마 이제 맵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하드 모드 한번 해볼까? 하드 모드 하면 어떻게 돼? 아, 이게 다야? 아, 그냥 나 일반으로 할래. 귀찮을 것 같아 그냥. 별로 귀찮을 것 같아 그냥. 투척 던지고 그런 거잖아. 그냥 구르고 그런 거네. 전투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패턴이 추가되는 건 괜찮은 것 같네. 자, 지정된 카드들을 넣어주고요. 근데 그렇게 재밌진 않다. 참신하긴 한데 별로 딱히 그렇게 재밌진 않네. 디에시도 이제 진행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네. 카드로. 신기하네. 집 근처 주점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던 한 노인이 옆자리에 앉는다. 이거 개죠? 세 번째 인카운터마다 음식을 소모하지 않는다. 그래? 용기랑 뭔 상관이야? 음식 안 먹는 거랑? 용기는 뭔 상관인데? 야, 왜 용기의 방패야 저게? 처녀 잘 나왔다. 나 이번에도 수명 하나다 이번엔. 오, 진정한 전사는 체력이지. 사제의 도움 신규 카드. 음식 줄까 한번 궁금하다. 주면은 뭐 어떻게 되는데? 성공이랑 대성공밖에 없어. 아, 아깝다. 축복 카드 한 장을 들어온다. 아, 축복 받았어요. 신성한 손길. 플레이어에게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언데드는 자신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 이 장난하냐? 안 맞을 거야 한데도. 아, 짜증나네 좀. 계단. 좋아. 당신은 이 지역에 출구를 발견했다. 계단을 이용한다. 아, 당신의 모험은 다음 단계로 접어든다.
New rules, new tools, new abilities. We have far to go as yet. 공개. 풋내기 선언 DLC 나왔네. 이게 DLC라고? DLC 표시인가 보다 이게. A challenge for you and a token if you succeed. 주점이 문을 삐걱거리는 정적이 깨진다. 여보시오. 어서 오시오 여행자요. 주문을 받기 전에 뭐 주문을 받는다고? 아 주점이야? 크라켄이 뭡니까? 그거죠. 그 문어죠. 크라켄에 대한 설명은 없어. 설명을 내 캐릭터가 들었다는 것만 있어. 바다에 크라켄 때문에 위험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장사를 한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고 아마 이제 확정적으로 크라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것 같네요. 토큰은 내 것이다. 토큰을 받았습니다. 이제 클리어 보상이죠. DLC 보상이 나오나 보다. 보상이라고 할 만할까? 크라켄 나오는 거 아니냐? 사제 소환. 상점인가? 그렇지. 디자인이 상점이네. 바퀴 있으면 무조건 상점인가 봐. 자, 갑시다. 축복 사기도 있네? 저주 풀기. 아이템 사기가 없네. 축복을 사자. 10골드 있는데 야 이게 뭐야. 드럽게 비싸네. 야, 축복을 돈 받고 팔어? 하긴 돈 받고 팔아야지. 아 이런 게 있어? 와 개신기하다. 신의 뜻. 잠깐만. 아 수정이 플레이어 도끼를 사용할 때 죽일 때마다 체력을 3 획득한다. 오. 안 뜨냐? I will have to rebalance that next time. 당연히 다 못 사네요. 아 이거는 갖고 싶다. 나는 도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땡기네요. 떠납시다. 살 게 없네요. 음식이 좀 후달리긴 하는데 음식이야 뭐 다음에 잡으면 나오겠지. 여섯 개 안에 나오겠지. 뒤틀린 협곡 무기죠. 진작에 나오지. 데미지 입어도 좀 회복될 수 있게. 성공. 서리 송건이 28 데미지. 지금까지 중에 가장 데미지 높네요. 저번 신성 무기가 28이었는데 느리게 만든다. 리자드맨은 얼음에 약하다. 아 그거다. 그 포켓몬스터랑 약간 이제 유희왕 같은 거네. 얼음 약점. 1을 누르면 아이템 스킬이 있네. 오 신기한데. 당연히 장착해야죠. 선 녹슨 도끼는 그냥 버려지고요. VC에 도착. DLC야. 아, DLC 왜 이렇게 많아? We play for a token now. 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뉴비인데. 주점에서 혼자 있는데 젊은이 셋이 들어온다. 그리고 한 명의 젊은이를 끌고 나간다. 하지만 손님이 이제 붕괴 소리를 지르지만 바로 이제 입 닥치게 됐다. 반드시 행해줘야 되잖아. 이게 뭐야? 따라가자. 이거 맵카드를 보고 이해하긴 좀 어려운데? 불 같은 거 모양이라서? 이 방에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일은 외부인이 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신을 거역하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자네는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 짐작조차 하지 못할 테니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소문 묻지 않겠네. 우리에게 신랑이를 볼 시간이 없어. 아 목말라. 당신 시야에서 빛이 사라지자 숲속에서 그들의 뒤를 따라간다. 당신은 그들을 따라 잡는데 놀랍게도 소용돌이 치는 뻥 뚫린 포탈이 주위에 모여있다. 붉은 징조가 엄습한다. 구경하자. 당신은 눈에 띄지 않게 숨어 내던지는 걸 구경했다. 머리를 조아리고 애도를 표하고 마을로 돌아간다. 제물로 바치는 건가 봐요. 나중에 한번 중단시켜 보겠습니다. 아 또 DLC야. 또 새로운 거야. 백색의 미노타우루스의 노래.
Again, a token is at stake. 토큰 준다. 이거를 해야지 토큰으로 이제 다음 DLC의 다음 버전 카드가 풀리나 봐요. 아마 이 카드 같은 건 이제 다음 DLC로 넘어가는 과정 카드에 포함되고 게임 자체는 합류를 안 하겠지 아마? 전에 것도 그렇고 주점도 그렇고. 아니면 합류를 해서 크라켄을 잡으면 보상을 준다던가. 자리 잡도록 한다. 몇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 수가 줄어든다. 노래꾼은 주점만을 돌아다니며 성골과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 연말에서 건너온 사람들 겨냥한 욕지거리로 합창곡을 제안해 후한 팁을 받는다. 아, 나쁜 새끼네. 나에게 다가와서 노래 신청을 받으려 그런다. 이 노래를 부르네. 어찌나 강력한지. 그 누구도 상대가 되지 못했고. 이건 괴담이 아니다. 이틀 전 한 남자를 만났는데 자신이 마치 그 짐승의 긴 그림자라도 되는 양 그 짐승을 쫓고 있더군. 나 돈 없는데? 대실패는 뭐야? 대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 노래꾼한테 맞냐? 바드 공격 당하냐? 아! 어차피 10원밖에 없었어. 토큰 내 거다. 됐어. 지금 뭐 검도 좋아 보이는 거 있는데 문제 없겠지. 방패도 나름 좋은 거 같고. 히치하이킹. 아, 나 음식 네 개에다 돈도 빵원이야. 히치하이킹 하죠. 굶어 죽나? 음식 다 떨어지면? 빨리 가자. And more confident than I had imagined. Perhaps she will play beyond this mark, and we will see. 내 패기를 볼 수 있다고. 순회하는 치유사. 아, 웃기지 마, 야. 안 가, 지나쳐. 제발. Your provisions are running low. Can you press on? 악마의 선택. 원래 이제 악마 같은 게 나오면 로그라이크에서는 체력을 빼앗아서 가거든요. 지금까지 한 모든 게임이 그랬죠. 뭔데 이게? 나 스컬 잡을래. 아, 스컬 맞다. 나 그 지금 설이지. 더 잡자. 아직 그 신성 무기 아닌 걸로 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최대한 줄여서 지금 힘든 상태니까. 사냥하는 대신 뭘 주는 거야? 그럼 개꿀이잖아. 카운터 무기 능력. 좀 써보자. 올 굳었어.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방패도 되게 튼튼해 보여. 개쓰. 은근히 캐릭터 잘 짜여있다. 보더랜드 같아 무슨 캐릭터가. 선도 굵고. 훌륭하고 악마가 외친다. 너는 나의 교활한 시험을 통과했다. 보물을 받으러 다음번에 맞추면 내가 너를 직접 죽여주지. 드로우 카드 3장이나 줍니다. 음식 하나. 그렇지. 약간 이제 숨통이 트일 장비요? 데미지 세다. 내 체력이 낮을수록 더 큰 피해를 강한다. 그러면은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됐어. 나 저 얼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25골드. 다 채워가는데? 일단 치유사는 만나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제가 아닌데다가 사제여도 비싸서 못 살 것 같고 빨리 넘어가죠. 낙석. 아씨 아무런 이득도 못 볼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선택지가 없잖아. 야 이게 뭐야. 그래 체력은 많으니까. 그렇지. 아 얘네가 공격한 거야? 아 죽었어. 두 장이나? 야! 너무하네 이거. 아 슬슬 끊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끊기가 되게 애매하다 영상을.
그냥 끊으면 되지. 뭐 애매할 것도 없겠구나.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한 놈씩. 아 뭐야? 너무 욕심냈나봐. 아 왜 쟤 때려요? 알아서 풀리는구나. 그냥 알아서 풀려야지. 넌 왜 안 걸렸어? 죽을라고. 어? 촉촉촉. 그렇지. 어디서 촉? 대체 콤보의 그 기준이 뭐야? 한타를 잘못 치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 나 근데 콤보 끊기는 기준 잘 모르겠는데? 콤보가 되면 뭐 좋은가? 지금 아무것도 시너지가 없는데? 장비카드 두 장. 아 장비카드 두 장은 좀 그런 거 같은데? 아 솔직히 장비카드가 두 장이나 필요할까? 오! 이거 그냥 패시브인 거 같죠? 예, 그냥 무조건 내가 때리면 그냥 다 그냥 오염된대요. 아, 이거 녹화 한번 끊고 하죠. 녹화 끊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죠. 오늘 아침인데 좀 맛보기로 좀 했고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이어지나? 여기서 종료하면은 그냥 이제 저장이 된 상태로 이어하게 되겠죠? 종료해보자. 그냥 꺼졌습니다. 다음 영상 가죠. 뿅!